장 황다현입니다.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특히 우리 사회단체장님들 감사드리고요. 또 우리 석부연 위원장님하고 도의원님들, 시의원님들도 감사드리고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.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은 경기도의 변방에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이렇게 역할을 해주신 우리 경전 주민들 또 화성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전의 발전이 우리 화성의 발전에 기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 현안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하여튼 한 번에 다 될 수는 없습니다.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주민들이 조금 나아지고 편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해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밀리게 돼 있더라고요. 새로 사서 이렇게 짓고 하는 거는. 아니, 우리 특별하려는 게 아니에요. 4, 5천 명인 읍면동에도 다 체육관들하고 문화센터들하고 다 들어가잖아요. 여기 동점일동에 지금 4만 가까이 되고 있어, 인구가. 근데 그 다 다른 동네 가서 저기 버린 행사 했는데 그 어디가 미친 데서 남의 동네 가서 시설물 이용하려면은 물론 화성시 저 시설물이지만은 그거는 그 정서상 그건 동의가 안 되는 얘기예요. UNI 센터 여기는 경점 1동이잖아요. UNI 센터에 우리 1동 주민들이 다음 갔을 공간 없어요. 체육관 하나 갔을 공간 없어요. 거기는 특화된 시민들, 또 여성센터, 또 청소년센터 이런 시설이지 우리 시가 주민들의 시설이 아니에요. 전국의 자치단체 시 중에서 체육관이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. 수영장이 가장 많은 시입니다. 복지관도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. 우리 화성시가 반대는 많은데 경점 1등에 응사 말이에요. 예? 2등에도 있잖아요. 형평성을 좀 맞춰달라 이거예요. 우리 응급 부분을 이 정보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요격을 하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동네 분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좀 넓게 보면은 이 옆부분에 있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늘 좀 대내가 되잖아요. 이런 데는 그래서 한번 공공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용역해서 병자별분에 반드시 시설이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오면 그때 추진할 수 있습니다.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봉산 공원에 짓고 있는 것도 병점인데 1동, 2동이라고 구분하시다 보니까 여기 다란산 체육공원에 짓거든요. 그게 장소나 땅이 없고 좁은 지역에 각 내 동네마다 전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4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죠? 네,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면 일종의 지금 택지 유리할 수 있는 옆에 공룡과 동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천했는데 여기 너무 좁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은 각 동네마다 동네마다 전달하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속적으로 다 계속 고민해 있는 것 같습니다. 지역에 가면 다 나왔어요. 이번에도 28개 읍면동 중에서 동산 산동에서도 나오고 다른 화산동 쪽에서 나오고 쭉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는 마사지기 있죠. 근데 이 금액이 아파트 단지에서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닐 수 있겠지만은 워낙 많은 수의 단지가 모든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상한선이 1억 지원하는 것으로 있습니다.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덜 들어왔습니다. 다시 추가 모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게끔 국민들 지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협의하게 한번 어떻게 자리를 놔주시죠. 그리고 복합체육관은 보니까 경점 1동에 정의에 우리 체육관 짓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도중한 건가요? 경점 2동. 아닙니다. 2동, 1동 다 같이 쓰는 건 같이 쓰는 거예요. 23년 올해 이 바닥은 교체를 해주신답니다. 고맙게요. 근데 이게 바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. 2층 주민자치 교육실뿐만 아니라 한번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전체 드는 게 얼마 특별로 얼마인지 한번 파악을 해서 신문 부서랑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에 다 하든 나눠서 하든 간에 이건 필요하다고 보여주는 만약에 엘리베이터 비용, 지원 비용 100억을 쓴다면 장수당 빼내고 복지에서 빼고 다른 부분을 좀 빼고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 편성하고 실무 부서에서 고민하면서
엘리베이터 금지 비용을 최소 얼마 할까 아마 고민해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. 근데 좀 다른 예산 복지가 37%가 차지하는데 대표적인 거겠죠. 복지 예산에서 빼고 그럼 이 엘리베이터도 주거 복지니까 이쪽에 현재는 여러 가지 진행상으로 1억 2천 정도까지 단지별로 지원하는 게 상황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. 이건 더 논의해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이거 말고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고 열 가지라도 서면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부서에서 성실 토론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뉴스 마치시죠. 네.